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었습니다. 엔진룸 자동 소화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엔진의 평균 온도는 130도에서 140도입니다. 그래서 145도 정도 아니면 150도 정도 올라갔을 때 1차 경보음을 울려줍니다. 운전자에게. 자, 1차 경보음이 울립니다. 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2차 경보음을 울려줍니다. 그래도 온도가 올라간다면 160도 정도에서 2차 경보음을 울리면서 소화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의 기업에 들어가서 꼭 이 아이템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여지껏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왔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할 정도예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럼요. 네. 도망가게 되죠, 일단. 네. 네. 영화에서 보면 막 도망가다 보면 뒤에서 차가 빵! 하거든요. 평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야! 10명의 판정단 전원이 5패마를 들었는데요. 자동차가 핵심 기술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승객의 안전입니다. 그렇죠. 짐카나가 있었던 소화기를 유사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엔진룸으로 옮긴다는 그런 창의력에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이야. 네. 혹시 이산화탄소가 지금 발사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인체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정도일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은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많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좀 더 조사해 봐서 이렇게 실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들어가서 연구할 기세인데요. 자, 박상현 학생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76점이면 바로 1위, 최후의 2위까지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박상현 학생의 점수.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한 아이디어로 판정단의 호평을 받은 박상현 도전자. 과연 그는 최후의 2인에 오를 수 있을까? 70! 70! 70! 70! 70! 이야! 네, 박상현 학생 1위 자리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준혁 도전자를 누르고 탄생해 오른 박상현, 명홍현.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신재인 자동차 고등학교 송종원 학생입니다. 미래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공지능형 자동차일 것입니다. 보시는 핸들은 제가 직접 설계 및 디자인을 하여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운전 시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에 체온 감지 센서를 달아 에어컨과 히터가 자동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들어서면 처음에 이런 말이 뜨게 됩니다. 그 후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차의 내부 온도가 현재 25도입니다. 자동차의 내부 온도를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정상 상태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정상과 비정상 상태로 나눠 말해줍니다. 당신의 체온과 차내의 온도가 높습니다. 자동차의 냉방 장치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온도와 자동차 실내 온도를 파악하여 냉방장치 혹은 난방장치를 작동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핸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자동차를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믿습니다. 자, 역시 하나 둘 셋 한번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세 분의 엑스팻말을 드렸네요. 자, 그렇다면 엑스페마를 드신 분 반대하신 예, 분의 의견. 어떤 분께서 마이크를 제발 주세요. 세 번 혹시 방송에서 인터뷰하시려고 엑스를 드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정하게 작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핸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장갑을 낄 수도 있고 뭐 핸들 커버를 씌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정하지 않게 측정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엑셀을 줬습니다. 예. 심사위원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온도 센서 하나만 나왔는데 사실은 습도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들에다 부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주는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응용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송정원 학생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원 학생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송정훈 학생 과연 몇 점일까요?